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 후반전이 행복하고 평안하려면 우리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네 개의 기둥들이 모두 튼튼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만 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 건강한 몸과 마음, 경제적 안정, 꿈과 비전이 바로 이 네 개의 기둥이고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 인간관계의 핵심 중의 핵심, 원탑 중의 원탑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은퇴 후 우리들의 인간관계는 점점 좁아지기 마련이고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 사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시작이자 끝임을 명심하고 밍밍하다 못해 지루한 결혼 생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세상 이치에서 깨닫는 부부 행복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콧노래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그 수많은 다이어트 법칙들, 살 빼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 기본을 이루는 핵심 원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성공은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그 아주 간단하기 그지없는 그 핵심 원리를 끝까지 일관되게 실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다이어트의 핵심 원리는 바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한다. 이겁니다. 이를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부부 행복의 세상 이치들도 너무 간단한 것들입니다. 이솝 우화 같기도 하고 피식 웃음이 나올 정도로 싱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마음에 두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죠. 자, 지금부터는 다 안다는 얘기 그만하시고 실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이치에서 깨닫는 부부 행복의 법칙. 첫 번째, 산울림의 법칙. 옛부터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었죠. 바로 그와 맥이 통하는 법칙입니다. 메아리는 우리가 소리치는 대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보하면 바보가 되돌아오고 이쁜하면 이쁜이가 되돌아오죠. 부정적인 말을 되받을지 긍정적인 말로 되받을지는 메아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소리치는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곱게 늙어가는 노부부는 이 메아리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이 들어서까지 배우자에게 무시와 냉소가 담긴 그런 말만 내뱉는 사람이 있다면 이만큼 어리석은 바보도 없겠습니다. 세상 이치에서 깨닫는 부부 행복의 법칙, 실과 바늘의 법칙.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는 실과 바늘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늘과 실, 서로의 역할은 달라도 예쁘게 뭔가를 꿰매고 수놓는 목표는 같죠. 바늘이 너무 빨리 가면 실이 끊어지고 반대로 바늘이 너무 느리면 실이 엉키기 쉽상입니다. 바늘과 실이 따로 놀지 않고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속도와 힘이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쁘게 수를 놓을 수 있고 가지런히 꼬맬 수 있는 거죠. 누구는 결혼 생활을 무슨 파워게임 보듯 해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느니 찾아와야 한다느니 그렇게 집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뭐래도 바늘과 실처럼 서로의 역할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세상 무슨 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이치에서 깨닫는 부부 행복의 법칙, 수영의 법칙. 물 밖에서 수영을 배운 다음에 물 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영은 물 속으로 들어와야만 배울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게 되고 물의 흐름도 몸으로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다지만 연애 시절 우리가 했던 사랑은 지금 와 돌이켜보면 참
섣부르기도 하고 정말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그냥 이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처럼 결혼은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배우기 위해 뛰어든 수영장입니다. 어차피 수영법도 모르고 뛰어든 것처럼 우리도 사랑에 미숙할 수밖에 없죠. 그거를 서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수영 배울 때 서로 잡아주면서 물에 뜨는 법, 손 젓는 법 익히지 않습니까? 이렇듯 부부 두 사람이 피차 그간 사랑을 표현한 것에 미숙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익혀야 합니다. 이때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배우자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표현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좋아하는 표현법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드러내야 노력도 적게 들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정확히 그리고 충분하게 닿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 안 해도 이 마음 알아주겠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독심술을 배운 것도 아닌데 표현하지 않은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방법 없죠. 나중에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후에야 사람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몰라주냐고 하소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문제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지 않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세상 이치에서 깨닫는 부부 행복의 법칙, 타이어 법칙. 탄탄한 아스팔트 길에서야 타이어의 바람이 꽉 차야 하지만 사막과 같은 모래에서 차가 빠져나오려면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타이어가 펑펑해지면서 표면적이 넓어져 모래구덩에서 헛돌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모래밭처럼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 부부의 갈등이 깊어졌을 때 마음에서 자존심과 고집이라는 바람을 빼야 합니다. 부부싸움이 커지는 이유를 보면 다툼의 원인이 커서라기보다는 쓸데없는 자존심과 고집을 내세워서 그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빌어먹을 자존심 때문에 화해도 못하고 부부 사이는 골마 터집니다. 늦게 화해하려니 더 우스워지고 사람 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에따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게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가정환경과 배경에서 자란 두 성인이 만나 살면서 갈등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로 기본값으로 쳐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 밖에서는 내세우지 못하는 자존심을 괜히 배우자에게 내세우지 마십시오. 세상 이치에서 깨닫는 부부 행복의 법칙, 김치의 법칙.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기까지 다섯 번 이상 죽는다고 합니다.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칼로 배추의 배를 가를 때 두 번 죽고, 소금에 절일 때 세 번 죽고, 매운 고추와 마늘 등 온갖 양념에 버무려질 때 네 번 죽고, 그리고 우리 입안에서 씹힐 때 이렇게 다섯 번 죽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 죽음을 당해서야 비로소 오 김치 맛있네, 잘 익었네 그런 찬사를 드리며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부부의 행복이란 것도 온갖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고 고비와 갈등을 극복해야 얻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 사랑은 배추처럼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숙해지고 농 익어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이치에서 깨닫는 부부 행복의 법칙, 마지막 고객의 법칙. 이제는 잘 쓰지 않지만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한동안 자주 쓰였습니다. 요즘은 손님보다 고객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 듯 싶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항상 미소로 맞이합니다. 고객에게는 절대 화를 내지 않죠. 고객이 한마디만 해도 무엇을 원하는지 재빨리 파악하고 원하는 것을 갖다 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마음에 들 때까지 이것저것 끝까지 다 보여주죠. 고객이 없다면 사업이 망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고객입니다. 함부로 화낼 상대도 아니고 더구나 막말을 할 상대도 아닙니다. 배우자는 나의 첫 고객이자 마지막 고객입니다. 그러니 귀하디 귀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내 배우자는 내 인생의 귀한 손님, 고객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모두 귀한 존재지만 그 중에서 제일 최고로 귀한 사람은 바로 우리들의 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파파홍은 아내에게 이렇게 다 하고 사냐고 댓글을 쓰시는 분이 계실 텐데 예, 저 파파홍 이렇게 다 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혹 제 아내를 주인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뭐 말 다 한 거죠, 이렇게 되면. 배우자를 위해 주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아주 간단한 법칙. 여러분 모두 잊지 않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